한국의 전자전 체계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주변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독 중국에서 이 소식에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방영된 토론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한국의 전자전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중국의 무인기 시스템은 끝장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22의 킬마크를 가진 유일한 전투기 EA-18G 그라울러를 아시나요? 미국의 F-18F를 기반으로 개발된 전자전기로 F-22 랩터와의 모의전에서 전자전 재밍 능력을 바탕으로 F-22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모의전이라고 하지만 F-22가 격추된 유일한 사례였죠. 이렇듯 전자전기의 전술적 가치는 어떤 면에서는 스텔스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한국이 드디어 전자전기의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와 밀리터리 마니아들을 또 한 번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오리엑스와 더불어 KF-21의 호위기로 개발 중인 무인기 역시 전자전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드러나 한국의 전자전 능력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보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군 첨단 장비들의 전자장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자전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텔스기를 운용하는 국가보다 전자전기를 운용하는 국가가 더 적을 정도로 개발에 있어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전략 무기입니다. 미국에서 F-35는 팔아도 그라울러는 팔지 않을 정도였죠. 한국 역시 전자전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에서 그라울러를 수입하나 했지만 자체적으로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방향을 선택했었습니다. 전자전기는 전용 기체가 제작되는 게 아닌 기존 항공기를 전자전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에 기반하여 제작되어 전투기 편대와 적진으로 침투해 전자전을 벌이는 에스코트 제머와 폭격기나 수송기 같은 대형 항공기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후방에서 광범위한 공역에 대규모 전자전을 실시하는 스탠드오프 제머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미군은 EA-18G 그라울러와 수송기 C-130을 개조한 EC-130 두 종류의 전자전기를 모두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중 한 가지 타입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운용하는 EA-18G 그라울러의 수입이 고려됐었지만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수정을 금지해 자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전자전에서 적의 전파 정보는 전자전 장비보다 중요한 요소인데요. 적이 레이더 전파 신호를 바꾼다면 그에 맞춰 전자전 소프트웨어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버전 그라울러로는 북한은 상대할 수 있어도 중국과 일본에는 대응할 수 없어 자체 개발에 나선 것이었죠.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던 전자전기 사업은 기체 선정에서 난항을 겪다가 미국의 F-35 도입으로 관심이 몰리며 소식이 끊겼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야 본격적인 전자전기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요. 이유로 몇 가지가 예상됩니다. 첫째, KF-21 보라매가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마쳤다. 전자전기 사업을 계획할 당시 기반이 항공기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객기, 수송기 등을 고려하다가 KF-X 사업으로 탄생할 KF-21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KF-X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 전자전기 사업 계획이 지연됐었죠. 하지만 KF-21이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 개발 계획이 현실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술 환경의 변화. 북한과 전쟁을 벌일 경우 우리나라가 승리하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이나 그 사이에 한국이 입을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한미연합군이 발표한 작계 5015에 따르면 한국군은 1차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북한의 핵심 목표물에 선제 타격을 실시하고 그 즉시 한국 공군은 전투기 공격 편대를 이끌고 곧바로 북한 영토에 침투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전략에 대응해 북한의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를 내륙 깊숙이 이동 배치하고 전국토로 분산 배치를 시작하였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발사대를 탐색하기 어려워진 것은 물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북한 내륙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야 하기에 한국군의 전투기가 피격당할 위험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 공군은 다시금 전자전기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전자전기를 통해 북한 레이더망과 지대공 미사일을 재밍할 수 있고 북한 사령부와 미사일 발사대 사이에 통신까지 차단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작계 5015에 미국의 EC-130H 원격 지원 전자전기의 배치와 활용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고려한다면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선 한반도에 전자전기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국. 기존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었기에 한국군은 어찌됐든 북한군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만 키우면 됐었습니다. 그렇기에 전자전과 같은 고도의
현대전 기술보다는 북한의 재래식 화력을 제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기 개발이 이루어졌었죠.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대치하며 신냉전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중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중국군의 무시무시한 발전 속도에 의해 대응하기 위한 첨단 장비의 필요성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특히 중국의 스텔스기 편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전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요. 미국의 EC-130 전자전기가 배치되어 있어 굳이 우리나라가 전자전기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이라 해도 배당 가격이 1억 6,500만 달러에 달하는 EC-130을 막 뽑아낼 수는 없어 15대만을 운용하고 있는 판국에 항상 한반도의 미군의 전자전기가 배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형 전자전기의 요구가 높아지며 KF-21의 전자전 개량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KF-X 사업의 로드맵에 전자전기로의 개조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고 전자전을 위한 장비들도 거의 개발을 마친 상황입니다. 또한 KF-21에 A사 레이더의 ECM, ESM 모듈을 달고 냉각기와 증폭기를 달면 그대로 레이더 재밍포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드론전 전자장비와 대레이더 미사일, HTS포드도 개발 중에 있어 KF-21의 개조가 완료된다면 그라울러에 맞먹는 성능의 전자전기로 자리 잡으리라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KF-21과 함께 한국의 차세대 무인기 KUSFC, 일명 가오리X가 KF-21과 함께 편대를 이루며 항공전의 미래를 그려냈었습니다. 그런데 가오리X와 함께 KF-21의 윙맨으로 활약할 KUSLW가 지난 16일 대한항공에 정식으로 수주되었습니다. KUSLW도 가오리X와 마찬가지로 스텔스로 설계되며 특이할 사항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자전기 버전이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KUSFC 1기, KUSLW 2기, 전자전기형 KUSLW 1기가 편대를 이루어 KF-21과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KUSLW 개발과 유무인팀 전술 구현 프로젝트가 2027년까지 마무리되어 KF-21과 스텔스 무인 전투기들이 조기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KF-21을 마음에 안 들어하던 중국은 KF-21을 필두로 한 전자전기 편대가 구성되리란 예측에 더욱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군용 무인기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나가며 무인기 전력을 무섭게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민간 무인기 시장의 70%가 중국산 무인기에 의해 장악이 된 상태이고 미 국방성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2023년까지 4만 2천 대의 무인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표 무인기 CH-5를 경계하고 있는데요. 비행거리 6,500km, 무장량 1,000kg의 준수한 성능에도 가격이 미국 MQ-1 프레데터의 절반밖에 안 되고 미국과 달리 적극적으로 수출해 중국의 무인기 확산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용 드론이긴 하지만 중국제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며 그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무인기 군단이 완성된다면 현대전을 지배할 치명적인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지만 결국 무인기이기 때문에 벗어나기 어려운 약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TV 토론회에 출연해 중국 무인기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무인 조종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재밍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국의 전자전 능력이 향상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법이죠. 최근 LIG 넥스원에서 드론의 천적이 될 한국형 제머의 국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제머는 드론 등 소형 무인기의 방해 전파를 발사해 경로를 이탈시키거나 추락시키는 장비로 K제머가 개발되면 전자전 공격 작전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개발을 맡은 NIG 넥스원은 40년 넘게 지상 항공 함정에서 운용 중인 군 전자전 체계에서 전자정보 통신정보 신호에 대한 탐지 제머 장비의 개발, 양산 전력화 등에 참여해왔는데요. 특히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전파 방해와 교란 기술, 데이터 링크 통신 재밍 기술, AI 기반 기술 등 우리 군이 원하는 핵심 기술 100%를 확보하고 있어 K제머의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군의 전력 증강 속도는 무시무시할 정도이지만 규모를 키우기 급급하여 내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양으로는 밀릴 수밖에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이러한 틈을 파고들어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